안녕하세요. 자, 도치입니다.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온 곳이 어디냐면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에 퇴마사가 퇴마를 하다 도망친 그런 흉가가 있었거든. 거기를 이꼬리가 갔을 때 참 이상한 일도 많이 있었고 이꼬리가 거기서 기운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지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출동을 해봤습니다. 시작합시다. 자, 스타트. 고. 공포방송 넘버원. 지금은 또마시대. 가자. 참 멀리 왔는데 오늘은 지금 여기 지금 비까지 내려갖고 비 내리면 기운도 안 좋은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오. 와, 이거 뭐야? 와, 무슨 담배가게. 확실히 뭐 비가 오니까 기운 자체가 뭐가 막 잡귀들이 겁나게 돌아다니네. 바닥에 담배가 봐봐. 와, 지레군다야. 오늘 담배가 왜 이렇게 많을까? 누가 피고 버린 거보다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은데? 까기 봐봐. 다 새 거잖아. 야, 헌 것도 있긴 있는데 새 거 까기 많다 이거지. 다락방? 마음 단디 먹고 왔는데 자, 여기 건너뛰고 여기는 지금 1층에도 뭔 기운이 있긴 있거든. 근데 잡기에 불과한 그런 기운 같은 거. 근데 현재 모습은 보이지는 않아. 이코리가 하는 말이 여기시 1, 2, 3층까지 있다고 했거든. 자, 한번 올라가 봅시다. 2층. 아까 그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. 와, 비까지 내려본 게 장난 아니다. 야. 어? 그려, 그려, 그려. 그래, 이 문짝에 써져 있는 거 요걸 봤거든. 개를 키웠네.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부적의 한자가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할 거야. 내가 여기 왔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좀 뭔가를 내가 좀 뭐 풀어보려고 왔거든. 여기를. 여기 있는 이 부적은 밤길에 해를 입지 말라는 뭐 그런 뜻으로 쓰는 부적이거든요. 근데 여기 문 앞에다 이걸 해놨다.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. 몇 가지 추측을 하자면 혹시 밤에 객사를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. 자, 우선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지금 현재 여기 써져 있는 이 부적의 이 항 또한 똑같아. 밤에 해를 입고 뭐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적어놓은 그런 부적이거든.
지금 내가 여기, 와, 나도 숨이 갑자기 막 팍팍 막히네. 처음 여기를 딱 들어와서 느낀 점이 뭐냐면, 표현을 하자면은 전쟁터에서 뭔가 휩쓸고 간 그런 느낌? 계십니까? 오늘 내가 여기를 촬영을 온다고 왔는데 하필은 비 온 날에 이렇게 와버렸네. 이 날을 맞춰서 온 것도 아닌데 비 온 날은 기운 자체도 더 안 좋거든. 잠깐 누구 들어오려겠어? 누구? 누구인 누구야? 여기에 사람이 없어서 누가 오서? 거기 숨어있는 거 누구냐? 거기 숨어있는 거 누구야? 들어오려고 그러냐? 지금 여기 문 뒤쪽으로 뭔가가 서 있어. 사람, 예를 들어 사람으로 따지자면 성인이라면은 거짐 한 머리가 한 요 정도일 거 아니야. 근데 한 여기서부터 요 정도밖에 없거든. 기운 자체가. 그러면 아, 꼬마라는 소리지.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어. 소리. 거기 계속 있을 거야? 내가 왜 안 가냐? 가면은 도망갈 것 같아. 우선 자체가 나를 만만하게 봤다 가면은 들어왔을 건데 안 들어오지. 문 앞에 건너편에 서 있잖아. 들어오지는 못하고 가나 마나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안 가고 있는. 방금 나 말할 때 여자 소리 난 썼는데. 이 꼴이 유튜브에서 이 애기 모자는 내가 보질 못했어. 잠깐. 우와, 피. 아, 됐다. 지금 현재 이게 핏자국이에요. 이거. 핏자국. 피가 굳으면은 뭔가 좀 딱딱하잖아. 맞아요. 다른 데는 와, 이 느낌을 전달을 못 해주니까. 아시죠? 옷에 피가 묻고 굳게 되면은 그 천이 좀 뭐랄까 다른 그 부위보다 좀 딱딱하잖아. 여기가 그러네. 꼬마야, 아직 여기 주위에서 돌아다니고 있냐? 혹시 너가 여기서 살았었어? 와, 지금 얼굴에 땀이 비오듯이 떨어지네. 한번 들어와 볼래? 너 얘기를 내가 들어줄게.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아. 와, 가슴 엄청 답답했네. 여기 들어오고. 뭐라 숨이 좀 치기가 버겁다 할까? 지금 머리까지도 슬슬 아파오고 있어. 그만큼 여기가 기운 자체가 안 좋다는 거야. 와, 자꾸 내 뒤쪽으로 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. 아, 그래. 여기 문이야. 요거 문에 가려져갖고
뒤에가 안 보였어. 바닥에 보면은 몇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. 자, 내가 설명을 하나 해주자면, 그 이코리 영상에도 봤을 거예요. 이 볏집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현관문을 따라서 저쪽 방문으로 들어갔단 말이야. 자, 이거는 뭐 때문에 별을 테마 의식했던 방으로 향하게 했냐. 자, 여러분들, 이 벼 들리나요? 바시락 소리. 자, 이쯤에서 눈치챈 사람들은 챘을까요? 귀신을 불리게 되면은 그 테마사도 아, 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 되잖아. 마음가짐이 뭐냐, 뭔가 다가온다는 거를 직감하기 위해서 이 별을 깔아 놓은 거예요. 자, 들어가 봅시다. 하, 나도 긴장된다. 야, 안에 어떻게 됐으려나. 와, 나도 이런 거는 처음 봤다. 와, 진짜 여기가 난리네. 와, 내 알 거짓말 아니라 이거 분명히 유튜브 보면서 이럴 거 아니야. 또치 너가 미리 또 와가지고 이걸 뜯어놓기도 하고 나보고 이거를 뺐다고 말할 것 같네. 차려. 거울, 거울 보여? 와, 뭐야? 여러분들, 제가 아프리카 TV 생방은 보지는 못했고, 분명히 이것도 위에 줄이 쳐져 있었고, 자, 여러분들, 이 볏집 인형, 이런 거, 저런 인형들은, 이코리가 여기를 다녀간 뒤로 영상을 보면서 참 의문점이 너무 많았거든. 그래서 내가 여기를 꼭 한번 와보고 싶어가지고 이코리한테 물어가지고 여기를 오늘 오게 됐어요. 자, 이거 집인형이잖아. 이거를 저주인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르게 말하면 양밥이라기도 하고, 근데 여기서 양밥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이 양밥의 뜻은 악한 그런 기운을 뭐 이렇게 쫓아내거나 남한테 저주를 내릴 때 쓰는 그런 의식이요, 이게.
여기 와 빨리 약으로 나가야 되겠다. 나도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. 와 머리 진짜 너무 아파 지금. 속도 지금 빨리 얼른 여기 하고 얼른 나갑시다. 자,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뭐냐. 이런 저주 인형을 이렇게 쓸 때 원래 여기 위에다 이름을 붙이거든. 근데 이름이 없어. 그리고 이 인형 위에 바늘 같은 것도 꼽아져 있지도 않고. 그러니까 이게 이 꼬리가 말한 게 맞는 말이요. 대마사가 여기다 이름도 붙이고 대못으로 이렇게 그런 의식도 하기도 전에 도망쳤단 말이야. 이게 맞는 말이야. 엄청 많은 사람들을 양박 의식을 했네.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에서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자, 여기 한복을 놔뒀던 이유도 여자를 불렀던 것 같아. 여기도 여자를 불렀던 것 같고. 이 한복을 놔뒀던 이유가 뭐냐. 와서 달래는 거지. 새 옷을 입혀주려고. 대마 의식을 하면서 해? 그러려고 이 옷을 걸어놓은 거야. 여기다가. 와서 입으라고. 새 옷을 마련했으니까 입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옷을 여기다. 잠깐. 아까 들어왔다. 와 상대 머리가 너무 아프 지금. 아 나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와 잠깐만. 와 머리.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아 저. 와 여러분들 나가야 될 것 같아. 와 와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돼, 안 돼, 진짜 안 돼요. 와, 이거 안 될 것 같아요. 와, 와, 숨을 제대로 못 쉴 것 같아요. 와, 진짜 여기는, 진짜 이거 오면 안 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, 여기. 와, 아,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플 거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치었습니다.